안녕하세요. 강기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7페이지에 37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사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 사용승인 제도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공사 완료 이후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고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이후에 감리자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린 점입니다. 2번입니다. 조경에 필요한 조치하기가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 지정한 시기까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임시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맞는 질문인데 건축공사가 한겨울에 완료되게 된다고 하면 나무 심으면 다 얼어 죽죠. 그래서 4월, 5월 달에 나무 심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 맞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임시 사용 승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가 법령에 정한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여기 법정 사용 승인서 교부 기간은 사용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허가권자의 의무 불이행으로서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없이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사용승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7일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임시 사용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기간을 1년으로 한다.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임시 사용승인에 있어서도 건축주의 신청 있는 때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승인 해주는 것이지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건축공사 완료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 이내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건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보통 조경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유지관리 테마입니다. 여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이후 건물 멸실될 때까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16회 시험과 18회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서 정기점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지원센터 최근 신설된 사항으로 단독택과 의무관리상공차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 군, 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신고와 멸실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철거신고는 사전신고 사항으로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7일이었지만 지금은 3일로 개정되었죠. 그리고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천재 지분으로 멸실한 건물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시험거리에 해당되지만 이 건축지도원은 위법한 건축물을 지도 단속하기 위한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건축지도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놓는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시군구에
빛이 보관하게 되는데 이 건축물 세장과 맞물리는 사항으로 등기 촉탁에 관한 사항까지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38번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유지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인데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몇 년 전에 대학생 오리엔텐 도중에 눈이 반여워서 건물이 붕괴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과 관련된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구조 건축물은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기둥과 기둔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사골 고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골 국물은 그냥 버린다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철에 사골 꺼렸다가 버리게 되면 버릴 당시에는 액체이지만 온도 차이에 따라 바로 응고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덕분에 홈통 막힐 수 있죠. 그래서 홈통 청소와 관련된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수구조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단독택, 공동택, 가로 속에 의무관리상 공택을 제외한다. 의무관리상 공택에 있어서는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주체가 치밀하게 해당 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기술,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할 수 있다. 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2번 시군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맞는 사안이죠. 3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건축지도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여기 건축지도원은 그 업무 영역과 관련돼요. 공사 중인 건축물과 사용 승인 이후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시정 지도 단속할 수 있는데 여기 공사 중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중인 때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사 등을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감리자가 있는 건축 허가 대상의 공사 중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지도원은 비전문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지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반면 건축 신고와 공사 중인 건축물 감지자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무신고 상태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이라면 건축 지도원의 시정 지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 없이 용도 변경했거나 법령에 위반되게 관리되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때는 건축지원이 시정 지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받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지원이 단속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틀린 것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한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재축에 해당되며 기존 건물 철거한 대지에 새로운 건물 축조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전부 철거하고 새 건물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신축이고요.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종종과 동일한 건물을 유지했다고 하면 그때는 개축입니다. 일부 철거하고 종종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증축에 해당되게 되는데 철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 재축이란 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철거 예정일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 철거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설은 법 개정되기 전에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일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3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조건입니다. 그리고 5번 멸신고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3일 전에, 멸신고는 3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번입니다.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후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멸실 신고는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의 유지 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받는 소유자는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4번 건축성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 사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옹벽 외벽에는 이에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옹벽과 관련되어서는 축대를 말하는데 이러한 축대에는 붕괴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배수관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관에 대해서는 돌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지문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39번에 2번 멸신고는 30일 이내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40번 살펴봅니다. 정기점검, 수시점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른 관리자 등이 관리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택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의 사용승인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1번 틀립니다. 우리 건축법상 정기점검, 수시점검 대상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 최준자는 공동택은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1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2년 되는 날 3개월 전까지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마친 때 30일 이내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말 동원해놓으시고 표준계약서 동원해놓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결정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점검, 수시점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16회 시험과 18회 시험 때 각각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출제되게 된다고 하면 20회 시험에 출제되는데 올해 19회이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시험에 볼 수 있는 것은 유지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과 철거 멸실신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 대장 위주로 꼼꼼하게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 올해 시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해서 시험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나갑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주실 것은 수시점검은 재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에 실시하는 것을 수시점검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과 관련되어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네 가지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인데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특별히 관리주차준자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만 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조례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시험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하여 신설된 사항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중에 준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인데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 종종 우는 판문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동물은 자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화 문제집 함께 보시면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 이상, 5000 미만의 종종 우는 판문속 6가지와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관장교, 노동이란 말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장,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것들은 그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모두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은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하나 구분해 볼게 있습니다. 만약 주택법에 따라 관리시설 준다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정기 점검과 유사한 사항으로 안전 점검 실시하고 있는데, 그 안전 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에 4번에 걸친 안전 점검 실시하는 반면,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2년에 딱 한 번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빈번하게 실시하는 것이 전문적인 조치이죠. 그래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특히 관리시설 준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기점검과 관련된 제반 특징으로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전 통지는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일이라 하고, 그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기점검 실시 결과 우수하다 판단하게 되면 다음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정기점검 실시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아파트가 아닌 오피텔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나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존재합니다. 최근 판교 쪽에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여러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 규모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이고, 이럴 때는 관리실무상 이러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절차를 처리해야 될 겁니다. 결국 실무에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우리 시험에 계속 반복되었던 겁니다. 16회, 18회 시험 때 출제되었다고 하면 연속해서 19회 때도 가능하겠죠.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20회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해놓습니다. 39번,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40번, 1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리고 4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숫자 10과 2,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점검 방법과 관련되어, 정기점검 방법 대상과 관련되어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한다. 이걸 18회 시험 때 살펴봤고요. 16회 시험 때는 기준일과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올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기점검, 수시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4가지 건축물을
각각 살펴나야 될 겁니다. 42번입니다. 42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등기축사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용승인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축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건축물 대장. 여기 건축물 대장은 우리 주변에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그 건축물에 대한 현황 등을 기재한 공부를 시군구에 작성,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대지의 면적과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구체적인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건축물 대장이라 표현하는데 이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것으로서 시도의사는 대장을 작성하는 자가 못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대장은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장이 작성, 비치, 보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용승인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만약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였다고 하면 사용승인서의 교부 이후 건축물 대장을 직접 스스로 작성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허가권자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장이 건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대장 작성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재지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최근 제2롯데월드를 송파구에 만들고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제1호별도의 건축이 완료되게 되면 서울시장에게 사용승인 받게 되는데 서울시장이 사용승인서를 발급했다 할지라도 대장 직접 작성한 자는 아니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때 그 건물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건축물 대장을 작성, 비치,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대지에 새로 건물 신축하게 되었을 때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재산권 행사해야 되죠. 그때는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함으로써 최초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과 소유권 등기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대장이고 등기부 등본은 이후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장과 관련된 사항들이 우선 기재되게 되면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등기부 등본에 반영되게 되는데 특별히 행정관할 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와 하구의 연기 공주지역 일부였죠. 그러면 연기군에 속해 있는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행정관할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우선 건축물 대장에 세종시라 기재되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에는 아직 연기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장과 등기부 등본 사이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등기 촉탁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촉탁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하게 되었을 때 촉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촉탁 대상은 참 다양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촉탁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건축물 대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이러면 여기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 때 내용 불일치 시에는 촉탁 대상이지만 저 대장이 이제 막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등기부 등본 내용은 없죠. 그래서 신규 등록 시에는 등기 촉탁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변경된 경우, 몇 시로 몇 신고 된 경우, 철거 신고 철거된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등기 촉탁 대상이지만 사용 승인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레장의 신규 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때는 촉탁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43번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해야 되는 도로 기준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은 대지라 표현합니다.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죠. 도로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이 대지에 출입 가능할 때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출입 통로로서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44번입니다. 43번은 답을 3번으로 44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에서 건축하는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6m 도로에 4m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쓰레기로 매립된 매립 동을 해놓습니다. 토지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승토, 지반 개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 매립지는 연약지층이죠. 그래서 지반을 강화시키기 위한 승토, 지반 개량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군수는 건축의 위치 등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4m 범위 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번입니다. 담장의 지표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 건축선 제도는 건축 한계선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는 잠시 갈 수 없는 거죠. 5번입니다.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광장이 있는 경우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5번 특별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4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건축 제한에 관한 사안들로 첫 번째 도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 허가권자는 공사 개시하고자 할 때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특히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 누구인지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투선이 건축허가 대상이고 경미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등은 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 취소, 사전 승인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시는데 이 사용 승인의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임시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 보셨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계획과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주택관리지원센터, 철거 멸신고, 건축지도원, 건축물 대장.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꼭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 등에 관한 각종
공법상의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기능, 그리고 도심이관 등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을 토대로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건축 제한 규정들을 각각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도로와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는 사례 보행과 차량 통행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령상 도로라 하고, 이러한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하고자 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지만 폐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변의 땅은 대지이고, 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대지에 드나들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라 하고, 특별히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6m 도로에 4m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건축선,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이는 대지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선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특정한 위치에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선 지정은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경우, 못 미치는 경우에 건축선이 대지에 지정되게 되는데, 아무런 표현 없다고 하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건축선 지정 기준은 중심선과 2분의 1. 경사지 절벽입니다. 철도부지,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가의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는 4m 범위 내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건축선과 관련된 기능, 효과, 공법상의 규제 사항으로 건축물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할 수 없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도로교통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도로, 그리고 이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이것 해결되신 것으로 봐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유노비가 현재 4m인데 불구하고 현재 도로폭이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2m 도로를 4m 도로로 확장하게 되었을 때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저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4m 2분의 1인 각각 2m 물린 곳까지 도로 확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도로 확장되게 되면 소요 너비에 해당되는 4m 충족하게 되죠. 그러면 현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떨어진 곳까지 도로 예정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예정 도로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표현 없다고 하면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중심선과 2분의 1, 이것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한쪽이 절벽, 경사지라고 하면 절벽적으로는 도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리만큼 후퇴한 곳, 현재 도로폭이 2m라고 하면 2m 더 도로 부지에 내놨을 때 폭 4m 도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건축선 노란선입니다. 그리고 하얀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이 토지가 가로, 세로 각각 10m라고 하면 토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지만 1m 부분을, 이 경우에는 1m 부분을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90이고, 만약 한쪽이 절벽이고 2m 부분을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는 가로, 세로 각각 10m인 토지가 있다면 토지의 면적은 100이지만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80제곱미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건축선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도로 부분을 잠시 가면 안 되는 건축 한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지하철 지하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한 것은 건축행위죠. 그러한 건축행위는 지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건축선의 효과는 지표면 위에만 적용될 뿐 지표 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키가 2m 이내이고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높이가 2층 버스라고 하면 4.2m, 4.3m 정도가 되게 됩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사람의 통행에 방해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을 개폐 시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일 때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4.5m는 우리 육교 가끔 볼 때 육교 아래에 동그란 팻말이 있었습니다. 4.5m 초과는 차량 통과금지. 그런 팻말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 4.5m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덕분에 건축선 제도와 관련되어 이렇게 잠깐 살펴봅니다. 얘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라고 하면 첫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담장 건축하는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바로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선 안쪽에만 건물 건축하고 건축선 침범하는 구조의 건축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 창문 등이 최초 설치 위치는 건축선 안쪽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문 등이 열고 닫을 때 만약 밀고 나가는 출입문 형태라고 하면 그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 건축선을 넘는 구조로 만들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출입문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하의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에 있어서는 이를 안쪽으로 당겨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구조를 하든지 또는 좌우로 여닫이 문으로 형성되게 된다고 하면 건축선 침범하는 구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 4.5m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사람의 키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4.5m의 기준이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45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선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한다. 2번 대지와 소유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경우 중심선에서 소유업이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경사지 철도 부지라고 하면 경계선과 소유업이고 경사지 철도 부지란 말 쓰지 않다면 지금처럼 중심선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입니다. 3번입니다. 대지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경사지 동원해놓습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경계선과 소요 너비가 건축선 지정 기준이죠.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시가 제한의 건축의 위치나 환경 정비하기 위해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라면 도시 지역 내 4m 범위 내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 부분 동원해놓습니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이런 건축선의 규제 적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6번에 대해서는 조경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경과 관련되어 기출문제인데요. 얘가 16회 시험과 18회 시험에 각각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이해하십니다. 대지에 건물 투자하게 되었을 때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조경, 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조경 의무를 면제하게 되는데 녹지적이라고 하면 우리 산 주변이, 관악산 주변이나 도봉산 주변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는 이미 나무가 많기 때문에 조경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녹지적은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 작계가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 작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4번에 5000과 15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산업단지 안의 공장. 이 산업단지라고 하면 매연이 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무 심어봤자 바로 죽어버리죠. 그리고 5번입니다.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매립재 나무 심게 되면 바로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7번입니다. 갑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 작계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갑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하였다. 연면적 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건축 시에는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지만 대지 배수의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 필요 없다. 이런 경우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3번입니다. 공개공지 확보하지 않았다. 여기 공개공지는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 업, 운, 판문소,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경우에만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합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건 필요 없죠. 그리고 4번입니다. 갑의 대지는 보행과 차량통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에 3m 접해 있다.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번입니다. 갑의 건축물은 창문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당 건물의 높이가 4m 이하라고 하면 건축선의 수직면 침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8번은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 밖의 지역은 60제곱미터의 몸집점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기역 100입니다. 60 아니죠. 상업지역 니은 150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공업지역의 경우는 150, 녹지지역의 경우는 200,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60. 그래서 48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